심해서. 근데 너무 허무하고 막 죽겠는 거야. 허전하고 막 허무하고.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힘들었어요. 마음이. 아 이제는 뭐 물러설 곳도 없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. 네. 아 저는 지금 여태 연습하고 여태 기다렸는데 이렇게 두 게임하고 집에 갈 수는 없고요.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한 90%? 95% 정도까지는 체력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부상 때문에 선수들이 컨디션 좀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구웠네! 우와! 아, 진짜로? 아니 멍 봐! 아 근데 이게 멍이 그러니까 붓기 빠지면서 그런지. 경기장 안에서 지금 경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제가 드리블 하다가 그러니까 발목을 이제 바깥쪽으로 삐면서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들처럼 이제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연습도 하고 훈련도 같이 병행해야겠다 해서 지금은 네, 아이싱 해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. 정원아, 정원이는 천천히 한번 해봐. 네. 괜찮은지? 옆으로 해도 되고, 옆으로 뛰어도 되고. 발목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제 욕심으로는 빨리 연습에 복귀를 하고 싶어서 진짜 약간 진짜 움직임 싫을 때는 진짜 하기 싫다가도 재밌을 때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. 그거를 다 잊을 만큼 또 내가 내 몸 컨디션 선수처럼 진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하는 거 자체가 희열이 엄청난 것 같아요. 축구가 진짜 너무너무 재밌나 봐요. 표정이. 네,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 언니들도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.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.